그 조선왕조실록에 예. 악자도생이라는 걸 찾아봤어요. 아, 그래요? 한자를 때렸더니 네 개가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네 개가. 하나가 선조 전쟁시죠. 전쟁 시기에, 이건 좋은 얘기입니다. 예. 백성들이 사육당할 수 있으니까 각자 살 길을 도모해라. 이런 케이스가 하나가 있고요. 네. 또 하나가 이제 인조 5년에, 여기도 또 전쟁 때인데, 네. 임금을 버리고 도망갔나 봐요. 그래서 난리를 당하자 임금을 버리고 각자 살 길을 도모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원이 있는 거군요. 이게 단어, 예. 그래서 네, 역사적으로. 인조 5년은 어쩌면 지금 상황일 수도 있겠다. 백성들이 임금을 버리고 각야 도생을 하겠다라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순조 9년도 네. 1809년인데 이때가 아마 매우 예를 들면 농사가 제대로 안 됐나 봐요. 네네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처음에는 나무를 베어 먹고 풀뿌리를 캐어 먹으면서 시간을 연장시킨 거죠. 네. 있습니다만 지금은 자기의 농지를 떠나서 각자 살기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자의 어미는 자식을 버리고 남편은 아내와 결별하였으므로 길바닥에는 쓰러져 죽은 시체가 잇따르고 떠도는 거린들이 무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순조 때입니까? 그게? 이게 순조 9년입니다. 네. 이때가 아주 가장 그 농사가 안 되었던 상황이었었고, 그래서 이때 이제 막 별난이 발생하고 네. 이랬던 시기인데요. 네. 이제 저는 보니까 이 각자도생이라는 단어가 주로 어떤 전쟁 시기, 또 하나는 아주 백성들이 공공한 시기. 네. 이 두 시기에 나라가 이들을 지켜주지 않았기 때문에 예. 백성들이 스스로 각자도생을 했어야 되는데 각자도생은 네. 행복한 게 아니죠. 그 자체만으로 되게 매우 힘겨운 삶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건 국민들이 네. 지금의 상황을 소위 전쟁과 같은 상황 또는 매우 공공한 상황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얘기는 국가는 존재하지 않았고 정부는 작동하지 않고 있다. 네. 이 상황에서 방법이 없으니 네. 각자 살 길을 도모할 수밖에 없는 시대에 돌입한 거죠. 네. 근데 이게 지금 거의 1년 정도 얘기가 맞습니다. 됐던 거거든요. 예, 예. 특히 이 단어가 나오기 시작했던 예. 부분들은 이태원 참사부터 시작이 됐죠. 적어도 그냥 우리 청년들이 할로윈 축제를 즐기러 이태원에 갔었고 네. 예년과 다르지 않게 네. 그 행사를 즐기고 있다가 네. 뭐, 112 신고가 빗발쳤었고, 뭐, 4시간 전에도 빗발쳤었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네. 않고, 159분이라는 분들이 돌아가신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 사고가 발생한 시간 동안에도 정부는 존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이니까, 그래,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나, 정부를 믿을 수 없겠구나. 내가 알아서 살아야지. 라고 하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집단적인 연대 의식이 사라져버리게 되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매우 아픈 얘기고요. 그러니까 저는 각자도생이라는 표현과 관련해서 최근에 네티즌들 댓글 다실 때 어쩌라는 네. 얘기냐 그렇게 얘기하면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저는 그래서 각자도생은 지금의 삶을 표현한 것이기도 합니다만 또 저는 정부를 비판하는 아주 강력한 용어이기도 하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든 자가 누구인가? 그러니까 각자도생의 삶을 만든 자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비판적 의식의 공감대를 만들어서 네. 그런 문제 근원을 해결하자고 하는 용어로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각자도생이 허무하다, 살 길이 없다라는 방식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대책이 없는 거잖아요. 대책이 없는 거지. 그러면 그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어젠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다고요. 뭐라고요? 북한 핵 위협을 조기에 근원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저것 때 각자도생의 시대가 안 되려면 그 위협을 조기에 근원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저부터 본인 말씀을 하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은 각자도생은 현 정권의 무능함을 공격하는 용어여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실질적인 방식들은 연대를 통해서 그렇지. 근원적인 위협들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어떻게 연대할 것인가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좀 각자도생에 대한 용어의 좀 새로운 해석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소위 어찌 보면 결상전의 용어로서의 각자도생이라고 하는 어떤 용어적인 정의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